변신! 하고 외치면 Not bad, Autobots. 위키, 위키. 어, 뭐야? 아, 위키피디어의 네. 스카이런입니다.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입니다. 로봇을 좋아하는 분들의 언제나 오랜 꿈. 자, 동, 변, 신. 디테일이야. 이제 디테일해질 만큼 해졌다. 손맛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LED나 여러 가지 사운드 기능 등 각종 기믹들이 로봇 피규어에 더해지고 있는 지금인데요. 유클렛 DX 초합금 요코하마 건담에 대한 수많은 유저들이 언급했던 것처럼 그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을 말이죠. 사실 그건 원초적인 로봇에 대한 열망의 한가닥인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이러한 유저들의 바람을 보여주었던 회사가 있었죠. 바로 로봇의 로봇 기술을 토이에 접목해서 만들어낸 음성인식 자동변신 트랜스포머 옵티머스 프라임. 변신! 한마디에 원작의 효과음과 함께, 물론 영어로 해야겠지만,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자동차로 변하는 그 모습에 많은 분들이 빠져들었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작, 이번에는 자동차 못지않은 남자 어른이들의 또 다른 꿈이었던 그것, 공룡을 테마로 하고 있는데요. 트랜스포머에 등장했던 공룡형 로봇, 다이노봇의 리더인 그림록이 이번에 주인공입니다. 로봇은 신작 트랜스포머 그림록 위키 뽐뿌한 프리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죠. 로봇은 사실 옵티머스 이후에도 꾸준히 제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버즈라이트 이어, 그리고 영화 버전의 트랜스포머 옵티머스 프라임, G1 범블비 등등 제품을 출시하면서 계속해서 화제를 불러일으킨 했는데요. 근데 뭔가 부족한데. 네, 부족한 건요, 바로 남자의 로망, 변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림록, 무려 공룡에서 로봇으로 변하는 기믹을 탑재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 그림록의 시작부터 지름 포인트. 일단 다른 것보다 각각의 두 폼이 모두 차별적인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옵티머스 프라임도 로봇과 자동차 각각 매력이 있었죠. 하지만 분명히 자동차 형태의 경우는요, 로봇에 비하면 볼거리가 좀 약한 편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관절 움직임 등이 없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기믹도 모조리 로봇 형태에만 몰빵이 되어 있었죠. 그에 비해서 이번 그림록은 공룡과 로봇 모드 양쪽에 적절히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각 모드에서 서로 다른 구동기를 통해서 움직임을 연출하고 있고요. 움직임 하나하나 인간형과 동물형이기 때문에 체감할 수 있는 포인트도 다릅니다. 로봇 모드 옵티머스처럼 각종 공격 연출이 가능하고요. 공룡 모드에서는 성큼성큼, 포교 등등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 공룡 모드에서 목 움직임이 일품인데요. 덕분에 그 원작에서의 그림록 그 캐릭터 다이노봇 리더로서 힘은 세지만 머리는 바보다. 그럼 반전 매력, 코미컬한 이미지까지도 함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공룡이 생각나기도 하죠. 제조사인 로봇행 역시도요, 세계 최초의 두 개 폼으로 이족 보행하는 로봇, 이렇게 홍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름 포인트, 스펙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기존의 옵티머스 프라임은요, 일단 수치상으로 60개의 마이크로칩, 27개의 서브 모터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그림록은 85개의 마이크로칩, 또 34개의 모터를 사용하고 있다 밝히고 있는 거죠. 처음 출시된 옵티머스 프라임과 동일하게 플래그십 시리즈고요. 라는 건 추후 엘리트 버전도 나오려나. 음성은 애니메이션 성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제품의 크기는 키 약 15인치 정도로 40cm 내외, 옵티머스 플래그십 버전보다는 작지만요, 폭과 깊이 부분에서는 좀 더 볼륨이 있는 모습입니다. 디자인적으로는 좀 빡시한 느낌이었던 옵티머스에 비해서 라운드한 이 특유의 곡선이 더 신상 느낌이 있고요. 로봇 모드에서의 흉부, 공룡 모드에서의 목, 이런 등등의 클리어 파츠가 은근히 꽤 분위기가 있습니다. 액세서리는 왕관과 로켓 런처, 에너지온 소드와 함께 시리얼 넘버가 포함된 컬렉트 코인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데 문제는 역시 가격이겠죠. 일단 USD 기준 기존의 플래그십 옵티머스 프라임이 이 정도. 근데 신상 그림록은요, 이렇게까지 가격이 뛰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할인해서. 옵티머스에 비해서 즐길 거리가 늘어나긴 했지만 1.5배라는 가격은 분명히 부담스럽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여기에 또 상대적으로 기존 최신작인 옵티머스 프라임 비스트의 서막 영화 버전은요, 할인해서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다 라는 점 때문에 가격이 더 높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배가 넘잖아. 또 이런 타입의 제품은 결국 분명 신기하고 신기하지만 처음에 한번 쭉 기믹들 시행하고 나면은 딱히 갖고 놀지 않는다, 손님이 왔을 때나 한번 보여주는 용도다 라는 유저들의 의견도 많죠. 근데 피규어 거의 다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저도 고민되는데
SQL 모드에서의 워킹이 신선하기도 하고 공룡 모드, 조이드의 추억도 떠오르고요. 옵티머스보다 좀 더 이렇게 코믹한 근육 바보 이미지 잔뜩 담긴 액션이나 음성 등등 매력적인데 일단은 아는 형님 사심을 빌려서 원작의 서빙 연출이나 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은 지갑을 지킨다. 아니면 중고로 기다려본다. 가난한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였습니다. 위키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고!